배운다. 드디어 실전이네요. 굳게 마음먹은 만큼 잘할 수 있겠죠? 물 더 들어오기 전에 얼른 올라타야지. 더 들어오기 전에. 예, 형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오늘 만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나가야 돼요? 한 시간 정도 나가야 될 거예요. 한 시간? 네. 근데 형님 이게 지금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이 꽃게잡이를? 50년. 50년? 50년 넘게 했어. 우와. 20살 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예. 이제 뭐 이제 진급 됐나? 그러니까. 20살 전부터. 네. 이북 평안북도에서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랑 이제 아버님이랑 이제 조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조기. 네. 아, 맛있지. 그리고 조개 잡아다가 그걸 절여가지고 굴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아. 예, 그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 예. 예, 이쪽 이남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온 거지. 아, 그럼 쪽으로. 역사가 그러면 3대째 지금 업으신 거네요. 3대째지. 오.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우리 또 조카, 그리고 처남들까지. 이 사람네는 황해도인데 처갓집 식구는 황해도. 아, 그러면 저 안에 계신 분이 처남이세요? 네, 둘째 처남. 둘째 처남. 와, 아이, 그냥 다 어부 집안이네요. 어부요.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데요. 다 온 거야? 다 왔어, 다 왔어. 와. 미리 넣어뒀던 그물을 찾아 기계에 걸면 꽃게들을 수월하게 올릴 수 있다네요. 이제 살살 닦이면 돼요, 형님. 형님, 옛날에는 목선 탈 때는 이런 도르래 없이 그냥 맨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잡아들었지. 그 형수님하고 둘이? 그럼.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지. 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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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반갑습니다. 멋지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거기다 그냥 막 놔요. 자. 와, 온다. 엄청난 크기의 꽃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서 와라. 아이고,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와, 크다. 어서 와라, 꽃게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사,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계속 오네, 형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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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야, 꽃게철이란 걸 실감하게 하는 엄청난 크기네요. 왜 지금 꽃게를 먹어야 하는지 알겠어요. 온다, 온다, 온다. 엄청 커. 꽃게 온다. 와, 형님, 꽃게들이 커요. 오, 우와. 와. 아싸, 온다, 막 온다, 막 올라온다. 와, 엄청 커, 엄청 커. 와, 힘 좋다.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와, 얘 봐, 얘 봐. 우와, 엄청 커. 왜 주인공이 힘들어도 일을 놓을 수 없는지 알 것 같더라니까요. 보통 그물 몇 미터인데요, 형님? 여기 한 60에서 70. 60에서 70미터. 뭐 70m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힘드네, 형님. 나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아우, 허리야. 벌써 허리 아파, 형님. 그럼 형님, 이걸 50년 하셨다고요? 그럼.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계로 하니까 좀 낫지. 옛날에 손으로 이걸 잡아다녔지. 아이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와! 우와, 엄청 엄청. 우와. 우와. 주인공의 지난 5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고단함은 그저 어리광일 뿐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야, 70m 엄청 기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따야지. 뛰어요? 형님, 네. 어떻게 해요? 아, 그 이거 자르고서 다 잘라, 다? 아, 저... 근데 다리는 지금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형님? 안 움직이는 거. 이거 안 움직여. 아, 같이 붙어 있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자르면 안 되고. 안 되고. 아, 왜 그래야 돼요? 그거는 신경이 많이. 신경이 있어가지고. 어. 아프니까 그 발을 떨어뜨려, 이건, 이 괴는. 아, 얘가 아파서. 아. 발을 잘라버린다고 자기 맞아. 아, 그래요? 집게발도 그냥 대충 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 오, 글쎄, 나가네. 저도 하도 안 아프게 잡네. 처남이시잖아요. 네.
매형이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꽤 많을 텐데. 연세 차이가 있으니까. 예예. 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매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시니까 좀 무서울 때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매형이 예. 이제 선장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선원 입장으로 예. 어. 하니까 그때는 엄하죠. 왜냐면 아차하는 순간에 서운하니까. 그렇죠. 어. 아 지금 매형이 너무 좀 심하게 해가지고 저 누나한테 일 적 없어요? 아 많죠. 많아요? 아이고 이게 베끼는 게 어렵네. 아, 오메 오메 오메. 꽃게를 잡아 올리고 손질하는 많은 과정이 바로 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와 우와 어느새 그냥 다 했어요 다 했어. 이렇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다 했어. 아유 이게 허리가 아이고 이게 차지질하네 예. 저기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숙인이 예. 계시네. 이게 한참 피해야 돼. 이제 펴 보세요. 아직 피지 아직 피면은 여기가 허리가 여기가 그래 허리가 쪼 구부려야지 편안하지. 예. 피면은